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시오 3총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카시오의 A158W입니다. 사실 일명 손석희 시계로 유명한 A168W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의 카시오 시계예요. 이거 저도 사실 손석희 시계인 줄 알고 샀다가 알고 보니까 제가 다른 걸 샀더라고요. 그래도 디자인 같은 거는 사실상 동일하고, 뭐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손석희 시계는 전면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게 라이트 버튼인데 라이트가 보이시나요? 옆에 살짝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아무리 이걸 눌러도 시간을 볼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버튼, 측면에 버튼 두 개 있고 여기 옆에 하나 있고,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고 밴드는 아마 이게 메탈 소재의 밴드 같아요. 무게가 45g이라서 굉장히 가볍고요. 특히 저같이 이게 손목이 굉장히 얇은 이런 분들은 또 시계 사이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크지도 않고 사실 조금 작은 편이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딱 이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부담 없이 차기에 좋은 시계예요.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만 원대 중반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넷 쇼핑에는 한 2만 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잘 구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기능은 만 원대에 맞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다이얼에 표시되는 건 시계, 그리고 이제 요일, 날짜가 있고요. 여기 이 버튼 눌러주시면 24시간, 12시간으로 바꿀 수 있고, 이제 모드 버튼 누르시면 뭐 알람, 스톱워치, 기본적인 게 있고, 시계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 시제 조정하실 때 여기서 날짜랑 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달 같은 경우는 평소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 원대 시계로는 아주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제품이 아닌가, 또 레트로에 걸맞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계는 카시오에서 나온 AE1200WH입니다. 사실 이 시계는 1983년 개봉한 007 옥토퍼시라는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찾던 그 세이코사의 G757 모델을 오마주한 시계입니다. 그래서 별명은 카시오 로얄이고요. 특이한 점은 액정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다는 것과, 또 이렇게 디지털 시계와 디지털 바늘 시계, 그리고 세 개 지도가 액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현재 설정한 시간대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 맛이 있는 시계 같아요. 이 제품은 색상이 다양해요. 색상도 다양하고 여기 밴드나 이 부분 재질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또 고르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록색 좋아하고 나토밴드 좋아하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기능을 좀 보면 옆에 이렇게 버튼이 두 개씩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LED가 상당히 밝아요. 양 이렇게 하단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밤에도 충분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생활방수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알람도 다섯 개를 맞출 수 있어요. 다섯 개를 맞출 수 있어서 아침에 아주 시끄러운 알람을 들을 수 있고, 여기 타이머 같은 경우도 잘 작동되고, 스톱워치 물론 잘 됩니다. 이 시계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 써있는 월드타임인데요, 이 월드타임 그 세계 시간을 4개를 미리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는 서울로 돼 있고, 만약에 제가 설정한 다른 시간을 본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타이베이, 그럼 런던, 로마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각각 시간 지역대별로 이렇게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이런 디테일도 있고, 이거를 설정하시는 방법은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제 시간대를 바꿀 수 있는데, 그때 여기서 원하시는 지역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도 보시면 실시간으로 변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게 좀 세세한 뭔가 이런 게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랐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가 저는 2만원대 중반에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만원대 중반에 지금도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만 원대의 시계치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가벼워요. 39g으로 굉장히 가볍고 이게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물론 저처럼 이렇게 팔 작은 얇으신 분들도 잘 맞는 시계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아 그리고 배터리도 10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냥 배터리가 끝나면 그냥 하나 더 사시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계입니다. 다 물론 이제 액정에 조금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남겨져 있어서 조금 산만해 보이지 않나?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되게 미래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단 제가 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게 플라스틱으로 외관이 돼 있어서 사실 조금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뭐 스테인리스나 메탈로 되시는 걸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시오에서 나온 MDV106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별명이 흑새치라고 불리고 있고 카시오의 가성비 좋은 다이버 시계로 아주 좀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빌 게이츠가 찾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시계고요. 저는 7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디지털 시계만 차다가 아날로그 시계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찾아보던 중에 이 다이버 시계들이 종류도 되게 많고 가격대도 정말 비싼 거 많기 때문에 사실 구입하는데 좀 주저하긴 했어요. 너무 싸 보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알 크기가 44mm로 사실 꽤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처럼 손목 이렇게 얇으신 분들이 이 시계를 한다면 아 조금 너무 오버사이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실 텐데 저는 그냥 만족하면서 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막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손목이 얇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시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얼에는 카시오 로고가 새겨져 있고 여기 아래 이제 흑새치 그리고 200m 방수 그리고 여기 날짜 되게 심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뒤쪽에 또 보시면 역시 흑새치 그림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데 이게 미세하지만 야광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 실제로는 사진보다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다이버 워치답게 여기 이 베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실생활에서 전혀 뭐 쓸 만한 기능은 아닌데 가끔 저는 심심할 때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때 이 소리나 이 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7만원짜리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게 좀 재밌고 그리고 기존 스트랩이 원래 기본 스트랩은 이게 러버밴드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나토밴드로 바꿨고요. 이 시계를 구입하실 때 유일한 흠이 있다면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미리 원하시는 스트랩을 따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 스트랩은 뭔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무게가 92g으로 조금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시계를 차고 있으면 뭔가 손목에 아 내가 뭔가를 얹었구나 하는 묵직함이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시계 초침 바늘이 조금 정각을 안 가르친다? 이거 어떻게 볼까? 딱딱 안 맞는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어때 보이시나요? 저는 뭐 사실 이런 거에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써서 근데 아마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게 또 거슬리실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계가 가성비가 좋다는 거지 사실 뭐 몇만 원짜리가 몇십만 원짜리의 퀄리티를 낸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미 좋은 시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봤을 땐 아 역시 뭐 몇만 원짜리 시계다 라고 느끼실 만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래도 7만 원대 가격대 치고 여기 내부 인덱스를 또 하나하나 붙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또 심플한 디자인 그래서 막상 실제로 보면
그렇게 싸구려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처럼 시계에 큰 관심이 없고 그다지 큰 금액을 소비하고 싶지 않은 분들, 근데 바늘 시계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시오 3총사였고요. 가격이 정말 저렴한 브랜드지만 기본에 정말 충실하는 카시오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걸 사셔도 절대 후회는 없을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 세상에 다들 뭐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기 때문에 그 시계가 하나의 사치품, 뭐 패션 아이템이 되었는데, 나는 시계에 큰 관심이 없다, 근데 가끔 손목에 뭔가 차고 싶다, 혹은 업무 때문에 뭐 시간을 꼭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전투용으로 사고 싶다, 그때는 제가 카시오를 부담없이 차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대도 폭넓고 카시오 회사 자체가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제가 갖고 있는 지샥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